안녕하세요. 희선인의 인사드립니다. 오늘의 영상은 약속드린 동영종 사랑초 구군 나눔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 발표하는 날이에요. 이렇게 구군이 사랑초는 한 4알, 5알만 심어도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많이 생겨서 정말 자손번창이 잘 되는 구군 식물이에요. 그런데 이 사랑초는 구군이 몇 개 없네요. 요새 요 며칠 계속 나눔해 드리려고 구군을 캐고 있답니다. 제가 오늘 추천 방식은 제가 아날로그 세대라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번 해봤어요.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40분 정도, 40분 정도가 신청해 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하나하나 이 쪽지에 적어서 접고 그리고 또 안 보이게 또 옆에 끝에를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제가 사랑초 키울 때 담아놨던 바구니가 있어요. 사랑초는 바구니하고 참 잘 어울리는 식물이에요. 바람결에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사랑초가 살랑살랑 나부낄 때마다 참 소녀적인 감성이 나오곤 한답니다. 이 바구니에 넣어서 눈 감고 제가 몇 분을 뽑았어요. 나름 또 재미도 있게 하려고 기계식이 아닌 아날로그식으로 해봤답니다. 이 영상이 아참 그리고 제가 상장을 드리려고 해요. 상장 귀하는 희선이 브이로그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을 전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. 23년 7월 31일 첫 번째 분 바로이야기님, 두 번째 분 구름님, 세 번째 분 렌지님, 네 번째 분 왕촌언니님, 다섯 번째 분 영숙무님입니다. 그리고 약속드린 세 분 희자방님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구름힐링가드님도 당첨되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려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름님인데 구름님은 활동과 상장에 이름이 있어서 구름님은 여기에서는 뗄게요. 그리고 윤경님이 되셨습니다.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께 더 많이 나눔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이렇게 준비해 봤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자주 제 영상 봐주세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